안녕하십니까. 박선비 유괴철학을 말하다의 박평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려시대의 유괴철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는 시기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려왕조의 역사적 시기와 가장 큰 이제 연관성이 있는데요. 바로 1259년에 몽고가 고려를 침입하죠. 그래서 고려 시대는 고려 태조 왕건으로부터 1259년 고조에 이르기까지를 고려 전기로 보고 1260년 원종 때부터 1392년 공양왕 때까지 고려 후기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충렬왕 때 주작이 들어오죠. 안양 선생께서 주작을 들여오는데 이때가 바로 한국 유학사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이제 전환점이 됩니다. 유학사상에서 태조부터 그래서 유학사상을 이제 태조 왕건에서부터 충렬왕까지를 이제 고려 전기의 유학이라고 보고 충렬왕 이후 고려 후기의 유학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기도 합니다. 또한 태조부터 인종까지는 유교의 융성기라면 의종부터 원종 때까지는 내우외환이 겹친 무신정권의 혼란기로서 유교의 침체기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려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이 역사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유학사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러면 유교 철학, 고려 시대의 유교 철학을 좀 특징을 보면 고려 시대 전기에는 당나라 학술문화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받고요. 후기에는 이제 송나라의 영향을 받습니다. 송나라의 주자의 영향을 받고 고려 인종초의 송나라 사람 서긍은 당시의 고려 학풍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시문학을 숭상하고 경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으며 당나라의 폐단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유학은요. 도교, 불교 그리고 고신도 사상과 공존하는 기조 가운데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 갈등 없이 교섭하고 융화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사상을 유불도 삼교가 융합되어 있다곤 하나 그 활용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씩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데요. 현종 때 최충순의 현화사 비문을 보면 불교는 마음을 경건하게 하여 복과 인연을 이루는 데 역할을 담당하고 유교는 힘써 수행하여 정치와 교육을 융성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 태조 왕건의 훈효십조 내용을 보면 유교 철학이 유교 사상이 얼마나 깊게 자리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불교와 도교 그리고 민간신앙을 모두 이렇게 포섭하고 있는 훈효십조 중에 유교의 정치 원리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민심을 수습하고 사회 기강을 확립하여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안정을 통해 국태민안을 이루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연등이나 팔관회가 아주 성황리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연등이나 팔관회가 사실은 불교 행사죠. 불교 행사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국민적인 일체감을 도모하고자 했던 정치적인 포석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양은 불교를 숭상하고 불교 행사를 장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국가의 어떤 통치 질서, 통치 이념을 깔고 있었던 거죠. 유교의 통치 이념이 깔려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뭐 석가탄신일 행사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또는 크리스마스 행사나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에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그 종교적인 어떤 의미 자체도 이유가 있지만 국민들에 대한 하나의 국가의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국가의 통치 정치 통치 이념이기도 한 거죠. 자, 훈요 3조에 보면요. 왕위 계승에 대해서 원자가 대통을 이어받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나라 때 유가의 바로 종법 제도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7조에 보면 민심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 또 9조에는 유교 경전을 이용해서 공이 없는 사람이나 친척을 사사롭게 써서 관록을 허비한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주의를 당부하고 또 제10조에 보면 주공이 성황을 경계한 서경의 무일편을 꼭 봐라 이렇게 훈요 10조 10가지 이제 조항 중에 하나를 제시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유교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는 증거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도 통일신라의 국학처럼 바로 국가에서 공립대학을 운영을 하는데요. 태조 13년에 지금의 평양인 서경의 학교를 세우고 서학박사 정학으로 하여금 육부의 생도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도록 합니다. 교육 내용은 역시 유교 경전을 습득한 것이 본과이고 법학, 의학, 산학 등의 별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종 즉위 초에는요. 개경에 국자감을 세우는데요. 대체로 당나라 제도를 사용한 것으로 국자감, 대학, 사문학이 있고 박사, 조교 등을 두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전 교육에 있어서도 당나라 공영달이 지은 오경정의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방에 향교를 이때부터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애종 4년에는 국학에 칠제를 두어 국학교육을 강화하기도 하고 인종 11년에는 국학 칠제에서 무학제를 폐지하고 유학 육제만을 두기도 합니다. 고려사 열전을 보면 이제는 충선왕에게 중앙의 국학과 지방의 향교에서 육례와 오륜을 밝혀 선왕의 도를 천명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나주향교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나주향교를 소개한 내용에 보면 바로 이 향교 역사가 100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또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유교가 조선시대의 500년에 이렇게 저도 의식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고려시대 때 전국에 12목에 향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나주향교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고려시대의 인물 중에 이제 최충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최충은 특히 이제 사학을 운영했던 인물입니다. 사학 12도의 하나인 문헌공도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고요. 현종 초 거란과의 전쟁으로 교육이 급격히 침체되었을 때 1050년경 문종 초 문화시중 최충이 구제의 사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연이어 11개의 사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합쳐서 12공도라고 불리어집니다. 12공도의 성격은 송나라의 서원과 비슷하고 비슷하면서도 이제 다른 점이 많은데 고려의 이제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감이 되겠죠.
다만 고려 말까지 12공도가 존속하였다는 등 몇 가지 사실을 제외하고는 이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문원공도 최충의 구제약당이 가장 유명하고 번성하여서 12공도의 대명사처럼 불려지게 되었고 이후 국학과 더불어 고려 말까지 교육기관의 이대 지주가 되었습니다. 고려사 열전에 동방학교의 일어남이 최충에서 비롯해 그를 바로 이제 해동공자라고 이렇게 일컫게 됩니다. 아까 의자왕은 지난번 시간에 의자왕을 바로 해동정자라고 불렀는데 최충은 바로 해동공자로 불릴 만큼 고려시대에 유교철학을 널리 보급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고려시대 때 또 한 사람의 인물은 최승로가 있는데요. 성품이 아주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글짓기를 잘 했다고 합니다. 12세 때 이미 태조가 불러서 논어를 읽게 했는데 아주 총명해서 소금을 담은 그릇을 이렇게 하사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최승로는 성종 원년 심오 28조를 올리는데 그 중에 6조는 현종 원년에 유실되고 22개조만 남아있습니다. 최승로가 12살 때 이미 사서삼경을 이렇게 통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최치원도 12살에 당나라 유학을 가죠. 그리고 이제 빈공과에 합격하죠. 17세 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치원이 12살 때 이미 사서삼경을 다 통달하지 않았을까. 이 최승로처럼. 그렇다면 물론 유학을 간다는 건 배우러 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부분은 신라의 국학, 신라의 유학을 당나라에 전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한국 유교철학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역사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크게 국가적으로 유교를 탄압한 기록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시황에 의해서 분석행위로 다 사라진 유교철학을 한나라 때 복원하면서 과연 어디서 가져다가 복원했을까요? 또 당나라 때 침체됐던 유교가 송나라 때 다시 복원됐을 때 어디서 가져다가 다시 복원했을까요? 또 근데 현대 모택동에 의해서 문화대혁명으로 사라진 유교가 다시 북경올림픽에 또 천안문 광장에 공자상을 세우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복원했을까요? 과거는 알 수 없지만 최근 3, 40년 전에 중국은 우리나라 성균관에 와서 유교 사상에 대한 유교 문화에 대한 어떤 많은 것들을 배워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북경올림픽 때 유교철학을 다시 들고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당나라 때 침체된 유교가 송나라 때 다시 부흥했을 때 역시 우리나라 이런 고려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진시황에서 분석행위로 사라진 유교가 한나라 때 다시 복원할 때 당시 고조선이나 부여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또 받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최승로는 이제 최승로의 심오 28조 중에 11조에 보면요. 시서 애학의 가르침과 군신 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본받아 비루한 풍속을 고쳐야 되겠지만
구태여 중국과 꼭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조에는 개인이 불상을 제작하여 공양하는 것은 자신의 재물을 허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제왕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백성의 힘을 수그럽게 하고 백성의 재물을 허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자, 그러면 고려 후기의 사회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려 전기는 태조에서 성종에 이르기까지 또 예종, 인종에 이르기까지 아주 유교를 아주 높이는 그런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유학사상, 유교철학이 많이 발달이 됩니다. 그러나 고려 후기로 접어들면 무신 정권으로 접어들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기록을 보면 의종 말년에 무인의 변이 갑자기 일어나 옥과 돌이 함께 탔으므로 겨우 몸을 빼어 산중으로 들어간 자는 승복을 입고 여생을 마쳤다. 그 뒤에 국가에서 점차 문교를 회복하여 선비들이 배우려는 뜻이 있으나 배울 곳이 없어 승려의 의복을 입은 자를 찾아가 배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 중기에 내우회환이 거듭되어 인종 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의종 때는 정중부의 난, 명종 때는 망희와 김사음의 난, 고종 때는 거란과 왜구, 몽고의 침입, 원종 때는 삼별초난 등 나라의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가 계속되었죠. 그리고 또 경제적 피폐와 문화적 침체가 계속되었는데 특히 이제 불교가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면서 풍수와 도참이 성행하고 무속을 신봉하는 이제 불교 신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철학사를 공부하면서요. 오늘날의 어떤 사회 현상이 고려 말의 사회 현상하고 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어떤 학문으로 어떤 철학으로 극복했는지를 우리가 잘 연구를 하면 오늘날의 사회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려 후기의 유학사상을 보면요. 고려 후기의 유학사상은 1260년에서 1392년까지 약 130년간을 말할 수 있는데 초기에 40년을 제외하면 완전히 이제 주자학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 고려의 주자학은 고려 후기의 주자학은 그래서 한 네 개 시기로 이렇게 다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1기는 이제 1260년 몽고에 항복하고 개경의 환도한 때부터 한 1304년 안양의 국학을 이제 증흥시킬 때까지 이때까지를 바로 주자학의 도입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시기는 1304년부터 사서오경으로 과거시험을 보았다는 1344년 충무관 주기년까지를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주자학의 이제 정착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시기는 1344년부터 홍건적의 침입에 폐허가 된 성균관을 이건하고 목은 이색 등의 이곳을 중심으로 주자학을 크게 선양하는데 1367년 공민왕 16년까지 바로 이제 주자학의 아주 발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4기는 1367년부터 고려가 멸망하는 1392년까지 고려 주자학의 종결이자 바로 조선 이제 성리학 주자학이 바로 이 폐택이 새로 이제 생성되는 시작되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의 유학사상, 유교철학은 이렇게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안양 선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선생은 1243년에 태어나서 1306년까지 사셨는데요. 바로 문신이자 학자이셨죠. 본관은 순응안시고 초명은 유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향으로 고쳤죠. 그러나 문종의 이름과 같아서 이제 피위를 한 거죠. 자는 사원이며 호는 회원으로 남원 주위의 호인 회암을 본떴다고 합니다. 충렬왕 15년에 원나라에 들어가서 주자전설을 필사하고 공자와 주자의 초상화를 그려왔다고 합니다. 또 장학재 단인 양형구를 설립하였으며 충렬왕 30년 5월에는 서막전을 마련하여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선생이 젊었을 때 시를 한 편 짓는데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오늘날의 어떤 사회현상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요. 향등 처처 개 기불이라 마을마다 향불을 켜고 부채 기도하며 사관가가 경사신이라 집집마다 푸닥거리하며 구슬을 하는데 유유수간 부자며요 두억 한도 안 되는 공자의 사당에는 만정주 추초 정무인이라 가을 잡초만 무성하고 인적도 없네. 아마도 이 젊은 안양이 이제 사회 현상을 한편의 시로 이렇게 남겼는데요. 아까 제가 고려 말기가 바로 오늘날하고 비슷한 사회 현상이라고 했던 것도 이런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 말에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또 목은 이색과 정몽주를 둘 수가 있는데요. 이색은 옛날 학자는 성인됨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학자는 벼슬을 목적으로 공부한다. 오늘날에도 이 교육이라는 것이 출세의 도구로만 사용했지 자신의 인성을 닦고 도덕과 윤리를 기르는 어떤 수행의 도구로 공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이게 바로 고려 말의 교육 풍토하고 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몽주는 유교에 도는 일상생활의 도이다. 음식을 먹고 남녀가 생활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일이며 그 가운데 지극한 도가 있는 것이다. 요순 같은 성인의 토라할지라도 이를 벗어나지 않으니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여 특히 정자의 역전에 능통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고려 말의 유학사상은 고려 후기 전반의 유학자들은 온건하게 불교와의 공존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의 유학자들이 주자학을 신봉 이제 하면서 불교의 근본까지 비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 유학자들을 대표한 학자로는 최애, 이재연, 이곡, 이색 등을 둘 수 있고 이들은 대개 권세에 의지하여 백성과 국가에 해를 끼치는 불교의 부패상을 비난하고 불교 교리에 있어서 여전히 유교와 불교가 조화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주자학자들은 이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격리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배불론을 가장 집요하게 이론 체계를 세운 학자가 바로 정도전입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도불에 대한 벽이단에 착수하여 심기리편 또 불시자편 등을 저술했죠. 또 양촌 권근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색의 문인으로 입학도설과 오경천견록 등을 저술하여 성리학적 유교사상의 확립을 이렇게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고려 후기 주자에게 수용과 전개 이제 이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까지 이 주자학이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후기 주자학의 수용은 바로 망권당을 통해서 유학을 익힌 충선왕 이재연 이곡 이색 등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데요. 고려는 원나라 관학인 성리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였고 인간의 심성을 강조하는 학문적 경향이 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과거 제도가 이렇게 정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색, 권근, 정몽주, 길재와 같은 온건파와 정도전, 윤소종, 조준과 같은 급진파로 구분되면서 신진 주자학자들은 동일한 시기에 같은 주자 성리학을 수용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다르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고려의 절이파와 조선 왕조를 새로 개국하는 개국공신으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의 유학을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의 유교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고려시대 유교철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선의 유교철학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